저희들이 계속해서 운영위를 좀 열어달라. 그래서 대통령실의 운영 과정 등에 대해서 좀 짚어볼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과정에서 두 차례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당의 반대로 한 번도 제대로 운영위가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도 저는 이양수 수석을 만나서 운영위를 좀 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문제가 됐던 군 정신전력 교육교재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짚어봐야 되고, 최근에는 또 제2부속실 설치가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실도 지금 3실체제로 개편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것들 다 전반적으로 짚어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나 이양수 수석으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절대 반대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단독으로라도 소집을 위한 소집 요구서를 제출할까 하다가 그런 무용한 일을 또 반복하는 것 자체가 너무 개탄스럽고 기이해서 차라리 이렇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금의 상황을 알리고 문제 제기를 하려고 이번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을 대신해 대통령실의 국정 현안에 대해서 질문할 권한은 또 박탈당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견제라는 국회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정신전력교육기본교재에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영토 분쟁지역으로 표기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로하자 전량 회수하였습니다. 우리 영토를 수호해야 할 군 장병들에게 분쟁지역이라고 가르치려고 했다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전량 회수를 발표한 12월 28일 오전까지도 국방부는 주변 국가 주장을 인용한 표현일 뿐이라고 버티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로하자 태도를 바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화를 낼 뿐 어떠한 사과도 없었으며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처럼 우리 군에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면 그 책임을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묻고 경질해야 합니다. 정신전력교재 작성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역할과 책임도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가 군 정신전력교육교재를 작성하는 과정에 범정부 회의가 여러 차례 열린 것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작년 8월 2일 안보실장의 주재로 NSC 소회실에서 범정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군인과 예비군만이 아니라 국민대상 안보교육의 참모서로 논의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이 문제의 정신전력교육교재의 작성과 활용에 깊이 관여한 것이 드러나고 있음에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질책할 뿐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는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안보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의 관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민을 대신해 물어야 할 국정 현안은 산적해 있습니다.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에 국가안보실의 개입,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 대한 국방부와 대통령실의 대응,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월 6일, 12월 22일에 대통령실 현안을 다루기 위해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 개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고 결국 현안 질의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1월 9일 국방위원회도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국방부 장관이 참석하지 않고 끝났습니다. 국민의힘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요구합니다. 국민의힘은 각 상임위의 정상적 운영에 협조하십시오.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각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상임위의 정상 운영에 협조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정당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정부 견제에 책임이 있는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2024년 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운영위원회 소속 국회의원